처음 이제 기다리는 동안 시합이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. 다른 팀들 막 경기 보는데. 그래서 이제 약간 선수들끼리 이제 단합도 되고 이제 뭔가 이긴 법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코트 안에서 재밌어가지고 그냥 재밌게 하다 보니까 모든 게 다 잘 풀리는 것 같아요. 가슴이 아팠죠. 이제 그런 거에 그런 게 이제 뭐 인스타나 이런 데서 좀 올라올 때마다 솔직히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연습하고 있고 시즌 준비하고 준비를 했는데 이제 좀 그렇게 평가받는다는 게 이제 좀 아쉽긴 하지만 또 이제 저희가 또 좀 도끼를 품고 네 해가지고 또 반전을 일으키면은 또 이제 또 그게 또 여자 배구의 재미가 이제 올라가는 그게 아닌가 생각합니다. 일단 부상 없이 시즌을 잘 마무리하고 싶고 또 저희가 아까 말했듯이 저희가 최약체가 아니란 거를 꼭 보여드리고 재밌게 즐기는 행복 배구 하는 치현지 되겠습니다. 응원 많이 해주세요. 여러분 코보컵 잊지 않으셨죠? 부딪히면서 많이 아플 것 같네요. 입술 부위가 아, 네, 좀 찔렸는데 괜찮다고 또 하는 언니 이제 뽀뽀해주면 나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뽀뽀를 한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가 하나도 안 아팠어요. 괜찮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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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겼으면 됐어요. 좀 약간 취약한데 연습할 때 이제 한 개씩 잡고 그러면 감독님한테 가서 세레머니를 꼭 하겠다고 그랬거든요. 오늘 그래도 하나 잡고 그래서 너무 기분 좋아서 바로 뛰어가서 세레머니 하게 됐어요. 이제 민경이나 이제 은지도 잘 받아줬는데 민경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처음 스타트로 들어와서 잘 버텨줬고 공격도 잘 때려주고 뭐 수비 이런 모든 면에서 잘 받아주고 해줬기 때문에 제가 더 편하게 토스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아 이제 일단은 이 연습 했는데 좋고 다음에는 조금 더 보완해서 앞으로 좀 5세트를 가지 않고 좀 승점 3점을 챙길 수 있는 경기를 하고 싶어요. 파이팅! 안녕! 진짜 너무 뛰고 싶었어요. 진짜. 진짜 뛰는 것만으로도 진짜 코트 있는 것만으로 감사하고 근데 오늘 또 옆에서 많이 도와줘서 좋은 결과도 있어서 더 진짜 오늘 행복한 것 같아요. 안 그래도 무조건 제가 목저타이다 보니까 제가 버티지 않으면은 공격도 안 되니까 리시브 먼저 버티고 그리고 이제 내 할 거 하자 했는데 그게 잘 돼서 진짜 그냥 다 감사한 것 같아요. 진짜 와 됐다 이제 됐다 진짜 됐다 약간 이 생각 든 것 같아요. 진짜 너무 좋았어요. 아 그러니까 그 코보컵 때도 그렇고 제가 서브미스 때문에 계속 스트레스 받았었는데 이번에 그거를 그 트라우마로 극복한 것 같아서 진짜 좋았어요. 진짜 민경이가 한 90% 했어. 얼마 리시브도 잘 받아주고 수비도 잘 받아주고 민경아 사랑해. 일단 언니가 그냥 언니 말만 듣고 언니만 믿고 하라고 얘기해줬는데 진짜 제가 언니한테 의지를 너무 많이 하거든요. 그래서 코트에서 언니랑 뛸 수 있는 것도 너무 좋고 그리고 언니가 계속 이렇게 송이 언니나 뭐 지영 언니나 언니 뭐 다 저 진짜 너무 잘 챙겨줘서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진짜 이제 날씨도 추워지는데 저희 이제 홈경기도 와주시고 원정경기도 많이 와주시는데 진짜 저희가 그 힘을 많이 받거든요. 앞으로도 더 저희 많이 사랑해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